때 변호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변호사. 카프카를 제가 얼마나 저랑 안 맞는 작가라고 느끼냐면은 저는 모든 걸다 알아야 돼 이래가지고 까먹으면 안 돼, 잘 때도 아 이게 몇 년에 이러고 있고. 그런데 카프카는 어제 알았던 것을 오늘 까먹게 된다기보다 헷갈리기를. 그럼 어떻게 되냐면 또 봐야 돼. 어제 뭘 들을 것 같단 말이지. 근데 잘 모르겠단 말이지. 이거야, 이거. 계속 자기를 열어가는 거예요, 열어가는. 글을 왜 쓰냐면은, 그 존재론인데, 글을 쓰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이말할줄 모르는 거. 그 글은 정말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그래서 개어 짜는 거예요. 목차를 왜 짜냐면은, 손이 내게 아니기 때문에 짜요. 절대로 아는 걸쓸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런데 아는 것도 없으면 쓰여지지도 않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있을 뿐, 이게 카프카의 글쓰기론이거든요. 아, 의심을 해. 뭘 해. 일단 하고 보자는데 나는 회사 같은 거에 대해서 의심을 한번 해볼까?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회사 생활이 이렇더라? 이런 것들, 이런 거거든요. 오늘 소송이잖아요. 이걸 한 반쯤 읽다가 이런 것이 또 있구나, 또 있구나. 뭐야, 얼마나 이거를 더 읽어야 돼. 지쳐. 이거랑, 뭐, 그럴 수도 있고, 이런 게 좋더라고요. 저도 가벼워지고 있나 봐요. 그 조금 가벼워진 것이 저에게 자유인 거죠. 그래서 이 변호사 이런 걸, 소송을 그래서 그냥 지금 떠올려 보세요. 장면, 장면을. 아주 좋습니다. 나에게 변호사가 있는지 없는지 매우 불확실하다, 이런 거. 변호사는 뭐예요? 나에 대해서 뭔가 말해주는 나의 대리자잖아요. 우린 대리자를 다 두잖아요. 그게 간판 같은 거 아니에요? 제가 뭐저 같으면 이런 거 공부 좀 했네 이런 거 잘난 척. 왜냐면 내가 20년의 책을 안, 이런 거 나의 변호사를 제가 두는 거죠. 그게 뭐라고? 아 내가 내가 그래도 뭐 이런 학위가 있, 그게 변호사를 두는 거예요. 그다음에 아 내가 감리당에서 7년, 그게 뭐라고? 그 변호사를 자꾸 나를 설명할 정당성을 요청하는 거. 나를 설명할 보증서 같은 걸 필요로 하는 변호사 그런 거잖아요. 뭔가 법적인 권리를 확정해 주는 그런 거 같아요. 그런 게 있는지 없는지 불확실하다. 이게 이제 소송에 나오죠. 중간에 변호사 찾아가자. 근데 뭐야? 쟤랑 나랑 관계가 이런 거 너무 허랑하고 너무 이상하고 불가능하고 나를 완벽히 알 수도 없고, 쟤도 지고. 그러면서 나는 그것에 관하여 아무것도 자세한 것을 알수 없었다. 처음에 요제프 K가 변호사를 막 찾아다니죠. 좀더 나를 잘 설명해 주는 사람. 어쨌든 내 입장을 이해해 주는 사람. 이게 뭐냐면 권위예요, 권위. 우리는 그런 것에 의지해서 자기를 설명하려고 해. 우리 저 이태원 클래스의 박세로이가 말하듯이. 안 보시죠? 제가 그냥 얘기할게요. 그분이 무슨 말을 하냐면은 내가 나인 것을 입증할 필요도 설명할 필요도 승인받을 필요도 없는 건데 우리는 그걸 원해요. 아니면 불안해. 이것이 지금 너무너무 이게 시스템 사회는 그런 거를 더 그러면 내가 나인 거에 대한 설명을 제도나 상대에게서 구하게 되면 나 어딨어요? 그런데 내가 나를 여기에 빙의시키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정말 윤리죠, 윤리. 제가 왜 저를 자른 학교 당국에 대해서 어제까지 뭐 선미나 선미나 이러고 막 밥을 사주던 저의 선생님이 야너 잘렸어 이런 걸 문자로 이게 어제는 사람이고 오늘은 시스템이야? 이게 정말로 내가 말을 해야 될 때는 윤리적인 장이 있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 선생님 왜 그렇게 하셨고 뭐 저는 이게 중요하다. 이거는 다 사람 보고 가는 거잖아요. 근데 선생님이니까 이런 렇게 말해야 되지 않아요? 요게 작동하는 순간 내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K는 요제프 K는 뭐를 하려고 하냐면 마지막에 성당이 나옵니다. 성당이. 내가 나인 것을 확인해 주는 최종 신급이 신이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걸 찾지 말? 그거를 찾지 마는 것까지 그런데 자 너가 너인 것에 입증을 할 필요 없어. 박세로이처럼 한마디만 하면 될 거를 카프카는 이만큼 쓰잖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내가 나인 것을 입증할 필요가 없다는 게 내가
사무치게 신체적으로 이해가 될 때까지 나는 그런 뭘로 돼 있어를 질문해야지. 글쎄, 내가 그래도 여자구나 이런 거. 내가 그래도 사람이구나 사람 이런 거. 나라는 거를 내가 몰라볼 순간 계속 물으면서 가야, 아, 너도 나랑 같구나에 가기도 하잖아요. 당신이랑 나랑 차이가 없구만. 그런데 다르기도 하구만. 이런 거. 이게 공부하는 힘입니다. 나는 그것에 관해서 아무것도 자세히 알수 없다. 이 의심. 의심이 너무 중요한 키워드. 모든 얼굴들은 거부적이었다. 이 문장 세개 가지고도 너무 왔을 게 많잖아요. 거부한다고? 모르는 건 난데 네가 왜 거부해? 이상한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세요? 책이 이해가 안될때 책한테 거부당하시기도 하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건 난데 책이 나를 거부하는 것 같기도 해. 이상하잖아. 책은 나를 거부한 적이 없는데. 그리고 나를 마중 나오는 대부분 이게 변호인이랑 아무 관계 없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라는 거가 뭔지 이 안에서 해석하기 어려운데 그럼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변한다는 게 뭘까? 이런 거. 그래서 내가 통로에서 재차 만나게 되는 사람들, 늙고 뚱뚱한 여자들, 카푸카는 늙은 거에 대해서 그러면 생각하십니다. 늙음에 대해서 없어요. 뚱뚱한 거 있어요. 뚱뚱하다는 표상을 어떻게 쓰냐면은 성을 보시면 됩니다. 성. 아, 그 변신의 아버지. 그 다음에 그 브루넬다. 그런데 그 우리 그 단식 광대 있잖아요. 굶죠. 이 굶는다는 비유랑 여자 왜? 여자 왜? 여자가 뭔데? 카프카 작품의 모든 주인공은 남자다. 왜? 주인공은 다 남자를 안 당연해요, 카프카한테는. 이런 거. 그래서 여자들이 대체로 소송에 나오죠. 변호사 사무실의 언니의 이름 레니? 레니 손에 이거 있잖아요. 물갈퀴. 뭐한 거야, 지금? 본인이 계획하고 하실 일이 없고 카프카가 이거 쓰다가 이게 재밌지 않을까? 이런 게 아닐까? 뜬금없이. 카프카의 여자들은 이 경계 위에서 노는 걸 좋아해. 아, 그래 생각해 봅니다. 레니가 이런 말 하잖아요. 죄지했다고 표현 안 하고 피고인들이 왠지 매력적이에요. 피고는 뭐예요? 너 잘못했잖아요. 잘못은 뭐예요? 하지 마라를 넘은 거잖아요. 뭐 넘는 애들에게 끌려. 그런데 걔들은 주인공은 아니에요. 단지 뭔가를 넘어가고 싶다 의심하는 걸로는 주인공이 될 수가 없어. 그래서 측량사예요. 의심할 뿐만 아니라 자기식의 뭔가를 다르게 구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자, 암청색, 흰색, 줄무늬, 앞치마, 배, 몸, 나는 도대체 우리가 법원 건물에 와 있는지조차 알아낼 수 없었다. 이거 그대로 나오죠. 소송에. 여기가 거기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하신 거 복도 나오죠. 소송에. 복도에 보셨어요? 복도에 제가 기가 막히게 좋아하는 건데 숨이 막혀야 해요. 아, 왠지 제대들이랑 이렇게 끌려가잖아요. 근데 점점 무거워지고 점점 숨이 막혀서 이 사인이에요. 카프카는 다쳤다는 거를 정말 싫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순간에 벌써 여기에 문짠 열리잖아요. 알고 봤더니 여기가 거기야. 모든 것이 연결돼 있죠. 골목처럼. 그리고 화가가 법원 관리이기도 하고 이게 뭐냐? 우리 모두가 다 서로를 작동시키고 있어요. 나 없으면 이 학교 제도가 안 돌아가요. 내가 허락했기 때문에 이 이상한 공교육 제도가 돌아가는 거예요. 저 하나라도 새끼 안 보내겠어 이러면 이상하게 멈추거나 움직일 텐데 저 하나, 아 그래도 나도 쉬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유 하나로 이상한 제도를 허락할 때 이것도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나한테 욕망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건 작동시키고 어떤 건 고장 내는 거죠. 이제 복잡하게 갑니다. 그래서 근데 법원 건물에 와 있는지조차 알아낼 수가 없다. 불확실하다는 거잖아요. 이게 내가 제도나 나를 구성하는 여러 상식에 걸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많은 사람들은 그렇다고 말했고 또 많은 사람들은 아니라고 했고 어쩌자는 건지는 내가 지금 보면서 가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모든 갖가지 것들을 떠나서 나에게 가장 법정을 생각하게 해주었던 것. 아, 그렇다고들 하는데 아무래도 이게 운동하잖아, 지금. 의심한다는 거는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내가 보기엔 이렇게 운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에 있는 모든 걸 그렇다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는데 그렇다고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어디나 여기는 가면 왠지 그래야 될것 같다가 있잖아요. 없으셨어요? 가미당 아니면 남산 강원 처음 왠지 여기는 그래야 될 이게 우리가 본능적으로 쓰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여기 스며들어야 된다 할때 내가 뭐라고 그럴 때조차도 정해진 건 없기 때문에 내가 있기 때문에 여기가 이렇게 오늘은 만들어지는 걸 구성되는 거. 여기서 생각해 먼 곳으로부터 끊임없이 들려오는 웅웅 울려 이게 너무 그런 거죠. 이렇게 살자고 하더라가 막 울리잖아요, 우리에게. 그것이 어느 방향에 오는 것인지 말할 수 없다. 이게 카프카 작품의 성에 보면은 이제 시작이 정말 멋있죠. 시작 한줄한 줄을 왜 이런, 생각해 보세요. 눈이 막 옵니다. 그래서 갑자기 이 사람이 여기 와서 한저 멀리 성을 봐요. 저기에 내가 가야지. 그런데 다가가려고 하면 멀어져요. 정신 차리면 어디 파묻혀 있어요. 끝내 성에 못갈 뿐더러 성주가 베스트 베스트 백장님이래. 그런데 소설 안에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뭐 하자는 거야. 자, 여기서. 그러니까 만약에 밥을 3끼 먹어라 라는 거를 저쪽에서 들려온다 라고 하면은, 아, 저 사람, 이 신의 목소리 같은 거죠. 왜 태어났니? 뭘할 거니? 인간이란? 이런 걸 정해주는 그 방향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벽을 치고 이게 카프카가 보는 세상인 거예요. 이렇게 살려고 한다는데 대통령이 정했어요. 교육부 장관이 정했나?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돈 벌고 열심히 이렇게 뭐 성과에 사로잡혀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뭐 어떻게 살아야 돼 이런 삶. 애는 있어야 돼. 뭐돈 어느 정도 있어야 돼. 늙어서 외롭진 말아야 돼.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이게 어디서 온 거예요? 대통령이 만든 누가 만들었지 할때그 누구라는 게 없어요. 카프카의 세계에. 그런데도 울린다고. 그럼 이게 가짜냐? 아니에요. 누군가가 만들어서 소리를 공명시키고 있는 거예요. 어쩌다 그 소리가 여기 왔는데 사람들은 이거 그것은 모든 공간을 가득 채워서 여기가 이제 소송에도 신부님이 쩌렁쩌렁 울리는 소리 있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성의 이 씬이 나옵니다. 백장님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어를 사람들이 막 얘기해. 근데 말이 다 틀려요. 잘 들어야 말이 다 틀린 줄 알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이 모든 방향에서 오거나 혹은 우연히 서 있는 바로 그 장소가 이 소리의 원래 장소라고 생각하죠. 그러니까 목적, 이상, 이렇게 살아야 된다. 어떤 규범성, 문학은 이렇게, 20살은 이렇게, 남자는 저렇게, 결혼한 사람은 이렇게, 사랑은 이렇게, 우정은 이렇게, 아니면 여행은 이런 거다. 이 모든 것은 어쩌다가 울리는 거예요. 근데 누가 여기서 그게다가 아니잖아라고 하나 흔들면 여러 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 이 그다음 보세요. 밑에서 다시 좁은 통로. 이게 그때 말씀하신 좁잖아요. 단순한 아침 모양의 천장, 검소하게 치장된 높은 문, 완만한 갈림길 통로, 깊은 침묵, 조용해 이런 것처럼 조용한 데서 소리가 막 울리니까 사람이 이게 어찌해야 될줄 몰라서 이게 이런 거 아닐까요? 여러 가지 이제 떠오르는데 성류동굴 같은 걸 보러 갔어. 그런데 무너져가지고 나가야 되는데 이제 소리 울릴 거잖아요. 근데 저기서 관리인 저 사람이 이쪽으로 오세요 이러면, 그러니까 그 사람은 우연히 지나가다가 그 사람 주위에 이렇게 무슨 안전띠 같은 거가 이렇게 반짝반짝이 멀리서 보니까 그 사람이 쓴거 같고 이쪽으로 오세요 하니까 아 그래도 공무원이 부르니까 저쪽으로 가야 되는 거 근데 모를 일인 거잖아요. 불안해서 거기 일단 의탁하고 보잖아요. 우선은 내가 내 감각을 쓰는 게 아니라 저런 데더라에 가잖아요. 우리는 불안해서 그렇게 가는 거야. 우리가 있는 데는 좁은 통로고 깜깜한데 필요한 건 뭐냐면 내 주위에 이게 이제 마지막 작품 굴입니다. 굴에 이 좁은 길에서 막 파고 있는 거. 깊은 침묵, 박물관, 도서관. 모든 제도 박물관은 뭐냐면 온갖 역사 속에 특정한 물건이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게 박물관이에요. 가보시면은 선사시대 모아놨잖아요. 그러니까 정렬돼 있잖아요. 그 다음에 도서관 정렬돼 있잖아요. 이거는 시대 순은 아닌데 주제 순으로 정렬돼 있잖아요. 들레즈 책은 철학 코너에, 카프카 책은 문학 코너에. 카프카는 정말 줄거리가 없는 걸 썼기 때문에 이거를 문학 잡지에 실을 수가 없다고 편집자들이 곤란한데 소설이 아니잖아요. 본인은 그렇게 썼는데 도서관에서 분류법에 따라서 일단은 그 사람이 안 맞잖아요.
도서관, 박물관, 법원 이게 뭐냐면은 위치를 지정하는 거. 제가 그렇게 생각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법원 같은 거 자체가 심판하는 거잖아요. 그 위치에 네가 가 있냐 없냐 그런 거 아니에요. 너는 동성애자인데 군대에 가 있다 이런 거. 위치를 잘못 찾았다 그래가지고 나 이러잖아요.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법원이라는 게 얼마나 편제하냐면 자리값에 대한 그 신급이에요. 쟨 저기, 그러니까 애들이, 10대 애들이 담배 뻑뻑 피면서 편의점 와서 쟤네들은 저기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니야? 심판하잖아요. 있어야 될때안 있었다고. 하지만 딸애들이 꼭 저렇게 다리 쪽 벌리고 아니잖아요. 이거는 심판하는 거잖아요. 걔는 그래야 된다는 걸 정해놓고, 이게 쌍인데, 여자애들은 이래야 돼라는 거가 작동되려면 남자애들은 저래야 된다도 작동해야 되고 저 나이 때는 이래야 돼도 이게 하나만 노는 게 아니에요. 쟤는 왜 저기 있어 하는 순간 전체가 자리가 있는 세계 속에서 내리는 판단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 화제가 뭐냐면 몰라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이렇게 이제 그렇지만 그것이 법정이 아니었다면 왜 나는 이곳에서 변호사를 찾고 있었던가? 변호사가 뭐냐면 걔가 거기 있을 만해서 있었어요. 아니면 걔가 그렇게 했던 건 정당해요. 잘 모르셨을 뿐인데 제자리에 있었어요잖아요. 아, 걔가 실은 아버지 심부름 같던 거라니까요. 이런 거. 알고 보니 이유가 있다는 게 이게 위치에 대한 변호사가 이걸 설명해 주잖아요. 자, 왜냐하면 나는 모든 곳에서 변호사를 찾는다. 그는 도처에서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중간에 이제 이 변호사란 작품은 소송이라는 작품의 저한테는 해설서 같아요. 그러나 법 자체 안에 있는 모든 것이 고소, 변론, 판결, 한 인간의 독자적인 개입은 여기서 위반. 나의 자리값을 정하는 거는 사회 전체, 역사 전체, 모든 게 달려드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거 없이는 나는 없어요. 아니, 그냥 생물학적으로 여자로 태어났잖아요. 이거 지금 없다, 틀렸어. 이게 아니라. 이것이 어떤 조건 속에서 지금 내가 생각하는 여자로 실행되는가? 그게 이제 정해진 게 없는 것인데 사람들은 정해진 것처럼 한다. 이렇게 가면서 가장 좋은 변호사들이 꼭 붙어 있는 하나의 살아있는 벽 같은 그러니까 같은 말을 하는 변호사들. 그 다음에 610쪽 제일 마지막 줄에 나는 많은 종류의 611쪽 사람들. 여러 지역 출신의 모든 지위의 모든 직업의 여러 연령층의 사람들이 다 모이는 곳에 가 있어야 했다. 나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나에 대한 통찰력을 가진 유용한 자들, 친절한 자들 가졌어야 했. 이게 이제 변호가 필요한 이유잖아요. 나는 그랬어야 됐다. 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당연하다라는 거랑 그랬어야 했다라는 거가 주는 여유와 이빈 여백은 엄청나게 큰 거죠. 그런데 이게 이제 카프카의 존재론입니다. 이 611쪽의 통로, 똑같은 통로, 몇안 되는 통로, 나는 붙잡아 세울 수, 나로부터 미끄러져 달아나고 마치 비구름처럼 떠다니고 있으며 알수 없는 일들로 몹시 붑니다. 나는 어째서 덮어놓고 그렇게 바삐 이 집으로 들어와 대문위에 써 있는 간판을 읽지도 않고서 곧바로 이 통로들 위에 와 있는 걸까?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어떤 회로에 난왜 이렇게 갑자기 빨리 와 있는 거지? 지금 자기가 잘했다 못했다를 탓하는 게 아니라 내가 왜 여기에 갑자기 이렇게 이게 이런 걸벌 받은 거예요. 벌이 좋고 나쁘고 이게 아니라 정신 차려보니까 대한민국이신 거 아니에요? 선택 안 하셨잖아요. 그런데 자유담론의 핵심은 자기가 선택할 수 있다고 보는 거잖아요. 아, 대한민국 싫어. 버려. 캐나다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여기서 이렇게 된 거예요. 어쩌다 보니까 이러한 욕망의 그물들의 회로가 고착화된 데 내가 출연했어요. 여기서 그럼 뭘할 거야? 틀렸어가 아니라 이것이 왜 이런 방식으로밖에 작동될 수 없지 의심을 하면 아닌 그런 여백이 보이는 게 이제 카프카의 구멍이고 의심하는 순간 그 질서 자체가 좀 고장, 좀 정지해요. 당연해야 매끄럽게 가잖아요. 근데 지난주에 읽은 것처럼 그 하인이 아니, 그릇을 닦으라면 닦으시겠는데 꼭이 순서대로 닦아야 될까? 요 하는 순간에 주인이 아, 내가 생각은 안 해봤는데 아니 야 닦으라면 닦아. 안 해도 될말한번더 하는 것 자체가 매끄럽게 돌아가는 이게 카프카한테는 이게 학교가 틀린 게 아니라
개기는 놈도 있고, 말잘 듣는 놈도 있고, 결석하는 놈도 있고, 이상한 선생도 있고, 이 엉망진창인 게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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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라고 할 만한 아이덴티티를 정할 수 없게끔. 없는 건 아닌데, 늘 조금씩 어딘가에서 이상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고, 안 일어날 수 있고, 이런 거. 그럼 세상이 어떻게 보이냐면, 지금은 국민국가라는 것이 전부인데, 그것이, 뭐, 보세요. 다른 감각을 장착한다, 이런 거 아닐까요? 예를 들면, 감의당이나 남산강학원이나 규문이나 문탁처럼, 국가가 주는 공부하는 거에 대한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게 다가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국민국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안에 살지만, 이런 거 저런 거다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니겠어? 이게 어떤 다양한 변이 가능성이 일어나잖아요. 왜 이렇게 감염이 많이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숙주를 찾기가 너무 용이한 거 아니에요? 숙주 자체가, 그러니까 세상이 커피잔도 있고, 만년필도 있고, 펜도 있고, 이렇게 돼 있으면 얘한테 어울리는 숙주가 이리로 못 건너갈 텐데, 다 컵만 있는 세상인 거예요. 다 욕망이 같고, 다 살아가는 방식이 같고, 그게 콜센터가 아니라 욕망 자체가 같고, 원하는 게 같고, 천편일률적으로 말해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세계가 다 하나예요. 정말 We are the world야. 다 똑같은 걸 욕망해. 숙주 자체가 너무 같은 게 우글우글하니까, 만약에 여기에 인간인 것도, 사람이 아닌 애들도 좀 있고, 여자이고 남자가 아닌 애들도 있고, 그 인간이라고 할수 없는 많은 다양함이 우글된다면, 그러니까 바이러스 상의가 면역계 자체예요. 건너갈 수가 없잖아요, 전파가. 너무나 같아진 거예요. 너무나 당위가, 너무나 뻔한 당위가 돌아가는 세계. 그래서 여기에, 아,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건 나로부터 미끄러져 달아나고. 그런데도, 세상이 근데 실은 그렇게 생각할 뿐인데, 실은 우린 너무 다르고. 우린 정말 다른데 왜 같다고 생각하냐고. 다르다는 걸 미세한 차원에서 계속 느려봐. 정말 다를걸? 그렇게 보면 우린 늘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그걸 왜못 보지? 캅카는 작품이 시작도 끝도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무시무시한 거예요. 창조를 이런 걸 정말 반대하는 거예요. 시작이 있어야 끝이 있거든요. 요 뭐냐면은 목적한 바가 있는 게 시작 같은, 시작이라는 단어가 저걸 하려고 해! 이게 시작인 거고. 그냥 이건 시작도 뭐도 아니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도착점 어디에 이를 거야 끝이라는 시작과 끝이 세트잖아요. 그냥 이거는 그냥은 대상인 말이 없잖아요. 뭐야 뜬금없이 그냥 우린 여기 그냥 있는 거지. 소설은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야 책이라는 형태로 닫히고 상품이 돼서 팔려요. 캅카는 이렇게 엮이기를 원하지 않지만 묶어놓으니까 캅카가 돼버렸잖아요. 이게 지금 카본 원한 게 아니에요. 이걸로 이 제목으로 이걸 책을 열고 닫아버렸어요. 이러면 안 된다니까요. 미끄러져 가고 있는데 굳이 닫아가지고 그래서 아무거나 쓴다. 그리고 그 다음에 너무나 미끄러지고 너무나 떠다니고 알수 없는 일로 몸씨 분빈 나 어쩌다 갑자기 여기 이렇게 깜깜하다고 생각하게 된 거야 해서 밑에서 둘, 넷, 여섯, 여덟, 열. 자. 불안스레 웅웅 올려오는 소리를 들으며 이 짧고 바쁜 삶 속에서 한 계단 내려가되 그게 될 말인가? 넌 어디 우리 그러니까 목적을 향해서 가려고 하잖아요. 아니, 아 내가 이제 그래도 인문학이라는 걸좀 이거 목적주의라니까요. 인문학에서 뭐 하게? 인문학이라는 게 어디 있다고 생각하는 건 어디에 없어요. 내가 그냥 어쩌다가 글자가 좀 눈에 많이 들어오네. 이게 전체적으로 인문학을 해야지 이거는 이상한 거고. 어쩌다 보니 이 책을 좀 많이 읽고 있네. 먹는 것보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좀더 많네. 근데 뭐 굶을 거야. 먹기도 위계를 정하잖아요. 아, 재능은 있는데, 처지가 이게 아니라, 인문학은 좋고, 이거는 자본주의에 반대된 이게 아니라, 여러 가지 전체성 속에서 지금 뭔가가 나에게 무게중심이 더 생긴 거예요. 근데 인문학이 전부에 이러는 순간 어떻게 되냐고요? 갇혀요. 감이라기 전부에 갇히는 거예요. 여기는 구성되는 거고, 카카라고 하거나, 책이라고 하거나, 그냥 따로 없기 때문에, 그럼 뭐 헤매.
왜 그런지 몰라. 근데 뭐 좋은 걸 어떡하겠어. 오늘도 가서 좀 앉아 있는 거지. 가면 저 사람이 오늘 나를 보고 또 찡그리겠지. 그게 아니라, 내가 또 못해서 부끄러울 거. 이게 아니라, 오늘 어쩐지 나가게 되네. 이런 거. 시간 맞춰 나가고 싶네. 이런 거. 그런 걸로 자기를 막 열어놔야 좋죠, 그러면. 네. 그 하루가 얼마나 아싸라삐 아니겠어요? 어제와 같을 리 없는 하루를 해야 될 걸로 나를 자꾸 만들잖아요. 공부를 안 하면 나는 바보 같아. 이게 저였는데 안 하면 또 어때요? 하루 노는 거지. 노는 게뭐 따로 있나? 노는 거랑 공부하는 거 분리하고, 돈 버는 거책 보는 거 분리하고, 나랑 제도랑 분리하고. 세상이 다 싫어서 강당에 가야지. 뭐 하는 거예요? 전체성 속에서 문의가 아주 입체적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자체가 여러 가지 질문 속에서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아니, 될 말이야. 뭘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게 그것은 불가능하다.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서 당신은 지금밖에 못 살아. 여기 가로치고 도련한 출발을. 네. 우리가 살수 있는 건 지금밖에 없어요. 지금이 전부예요. 그래서 대한민국 싫어 캐나다 갈래? 소용없어요. 거기 또 지금이잖아요. 거기가 또 싫어져요. 지금 나를 이루고 있는 많은 것들은 나 덕분에 있고 그것 덕분에 내가 있기 때문에 동시적으로 움직인다는 걸 알면 계속 그걸 보고 가야 돼요. 대한민국이라는 게 어디 있는데요? 만져지세요. 사랑이 만져지세요. 새끼가, 아, 난내 새끼를 너무 사랑해. 만져지세요. 애도 안 잡히잖아요. 아, 공부가 너무 좋아. 공부가 뭔데? 명사가 뭐 있어요. 공부가 너무 좋아가. 그런 건 없어요. 가카파 생각이에요. 지금 당신이 조금이라도 더 숨을 좀 가볍게 쉬고 싶으면 당신이 옳다고 생각하는 걸 보고 가. 보고 가볼까요? 이렇게 갑하는 맞춤말을 안 쓰고 존댓말을 쓰셨는데. 그래서 지금 당신의 지금을 구성하는 것들 중에 무엇이 가장 무거운가? 무엇이 가장 가벼운가? 무엇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가? 무엇이 가장 아름다운가? 이것들을 볼 때 너에게 주어진 시간은 너무 짧아서 어떤 느낌 오잖아요. 너무 많은데 그걸 내가 판단하는 거막 지나가. 내가 만약 1초를 잃어버린다면 넌 너의 삶 전부를 잃어버려. 그 1초 안에 너무나 많은 가능성이 들어 있잖아요. 실은 길이라는 거는 꿀렁꿀렁 움직이는 거야. 아, 대학은 싫어. 글러먹었어. 아, 그래서 대학을 박차고 나오고. 아, 이놈의 집구석 틀려먹었어. 박차고 나오고. 아, 이것도, 이 작품은, 내용이 불순해! 박차고 나오고. 그거는 제 전제가 작동시킨 해석일 뿐이에요. 대학이라는 게 어떤 데다라는 거는 저랑 같이 출연한 어떤 상태고. 그래서 공부하러 이 자리에 계실 때, 거기 가면 그런 데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내가 들어가서 같이 뭔가를 할 때, 그거 전체가, 아, 남산강학원이야. 카푸카야 이렇게 이제 되는. 그럼 내가 작아요? 커요? 이게 좀 다르잖아요. 그말 자체가 비교급의 명상 아니. 그래서 지금 너의 삶 전부. 그래서 이 지금밖에 없다는 게 목적론적에 지금 공부 열심히 해야 내년에 후회 안 한다 이게 아니라 지금밖에. 그래서 아, 책을 못 읽었어요. 못 읽으면 못 읽은 거예요. 본인이 뭐 아쉽고 이런 가지 할 필요 없어요. 그럼 지금 들으면 되잖아요. 나는 할 말이 없어. 그런 날이 있잖아요. 그럼 저 사람 무슨 열면 되잖아요. 내가 말을 해야 되고, 내가 뭔가를 알아야 된다, 이런 거는 이게 있을 수도 있는데, 내가 정할 수는 없고, 내 안에 없는 것도 아닐 거고, 여러 가지가 복잡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이거, 아, 이게 저의 베스트. 왜냐하면 삶은 내가 잃어버린 시간만큼 더긴 거, 뭐 보낸 거, 그다음에 뭐 남은 거, 그게 아니라 언제나 그 정도의 길이밖에. 카프카가 가장 싫어하는 감각은 초조한 거예요. 왜 초조해요? 목적이 있을 때만 초조해. 초조한 느낌이 드시면 멈추셔야 돼요. 이게 그럴 일인가. 많이 저를 이렇게 아직도 안 깨지는 저를 계속 이렇게 깨주고 있는 소중한 저의 스승님이신 거죠. 그런데 너는 위험. 아, 이거 정말 내가 만약 어떤 길을 시작했다면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 길을 가라. 이건 너무 아포리즘 같은데. 그 쥐의 우아 있잖아요. 아, 지금 이 병만 보고 가다가는 죽어. 그런데
그러니까 뭐 이런 거죠. 아, 그 대학원 싫어! 이래서 뭐 어떤 공동체 들어갔는데, 아, 여기는 더안 좋아. 그런데 일단 가기로 했잖아. 이 방향성 자체를 벽을 볼 때까지는 가야 돼요. 제 해석입니다. 그래서 방향을 트는 게 중요해요. 가서 벽이 올 거야. 그 벽은 누가 만든 거다? 나랑 네가 만든 거야. 원래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벽은 사건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럼 거기서 중요한 건 고개를 돌리면 되잖아요. 쥐가 또 오겠지. 내가 또 어느 벽에 부딪히겠지. 근데 그 벽이 정해진 게 아니잖아요. 근데 걸음을 안 떼면 벽도 없잖아요. 카프카의 세계에 왜 이렇게 미로가 많냐면 벽이 계속. 글을 쓸 때, 아, 못 썼다. 이게 진짜 좋은 느낌인데. 틀렸구만. 아니, 내가 어느 구석에서 처박히는 데까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계속해서 그리고 어떤 일이 있으면 멈추면 돼. 화해 들면 되지. 죽으면 죽겠지. 아, 그때 가서 생각할 일이고. 그래서 너는 이길 수밖에 없다. 이게 승리다. 이게 아니잖아요. 방향을 튼 것이 승리의 느낌이에요. 많이 실패하시잖아요. 저만 실패했나요? 그거는 제가 방향을 틀었기 때문에 많이 실패할 수 있었어요. 나는 뭐냐면 내가 그 만난 문턱의 종류와 질만큼의 내가 있을 뿐이에요. 그게 이기는 거예요. 내가 어디 안 갇히는 거예요. 세 장은 써야 돼. 이런 거에 안 갇히는 거죠. 그래서 결코 위험에 처하지 않을 것이다. 아마 너는 끝에 가서 넘어질지도 모른다. 그러나 내가 이미 첫 걸음을 떼어놓자마자 뒤돌아서 층계를 내려갔다. 아, 다시 돌아갈까? 그러니까, 아, 이놈의 집 구석 나왔는데. 아, 나왔는데 춥다. 돌아갈까? 아, 또 이런 거 있잖아요. 아, 내가 뭐라고. 이런 거안 느끼세요? 내가 뭘 대단하다고, 내가 뭘 공부를 한답시고, 나보다 똑똑한 쟤도 저러고 있는데 내가 뭐 이러고 돌아가잖아요. 그러면 바로 넘어졌을 거다. 분명히 아마가 아니라 분명히. 그러니까 내가 만일 아이 정말 어떻게 이렇게 쓰지? 이 동로에서 아무것도 발견할 수 없다면 문을 열어 누구 마음대로. 저는 담쟁이를 아주 좋아했어요. 아, 막 벽을 타고 넘고 아주 끈기와 은근과 와 됐어. 벽은 타고 넘는 게 아니에요. 벽인 줄 알았는데 문고리가 있는 거야. 문이네, 이런 거. 벽이 있어야 벽이 다 됐어, 돌려잖아요. 그게 문이라고. 내가 이것밖에 못했구나라는 것에 딱 절감하실 때, 아, 이게 카프카가 명심을 말했는데, 실패했다. 아, 축하한다고. 당신은 당신이 할수 있는 것의 끝에 도달했다고. 당신이 가졌던 생각의 끝에, 한계에 도달하는 거예요. 내 한계에. 한계에 도달했다는 그 밖이 보이는 거기도 해요. 답답하셔서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카프카 좋아서 오신 거 아니잖아요. 그냥 내가 이거라도 안 하면 안, 이 정해예요, 정해. 그리고 이런 거, 나 아니면 여기는 어떻게 되겠어? 이런 것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갑갑함이 축하한다. 당신이 할수 있는 거에 끝까지 왔다. 그러면 거기서 뭘 했냐고. 아, 틀렸으니 다 버려. 새거 만들어 가야 돼. 여기서 뭐 방향을 틀어서 다른 게또 있겠지. 그래서 이제 반추하거나 부정하는 이 어마어마한 긍정이죠. 내 삶에 다른 일이 있을 수 있음을 내가 느낀다. 직접적으로. 어제 저 사람이, 오늘 저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어떤 다른 일이 여기서 있을 수 있다. 이러면 사람이 하나, 둘, 나고 드는 거. 내가 뭐글못쓴 거. 어떤 선생님이 나랑 안 맞는, 이거는, 그냥 다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 벽이잖아요. 내가 이런 것도 기분 나빠 하는군. 이 웰컴, 웰컴. 이런 것도 짜증이 나는구나. 얼마나 좋아해요. 안 좋으신가? 난 정말. 아, 그래서 그 다음에 그문 뒤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면 또 다른 층이, 지금 이게 계단을 올라가는 게 아니죠. 삶은 목적을 향해서 달린다고들 하더라. 그 목적이 인문학에 통달한 니체를 다할 거야. 이거라도 어디 올라가는 이미지가 있죠. 상승의 이미지. 지금 이건 헤매는 거예요. 니체를 보다가 카프카가 있구나. 이러도 되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을 트는 거예요. 방향을 틀면 내가 있는 이 세계가 진동을 하면서 배치를 다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위에서 아무것도 발견하지만 그게 뭐 곤란하겠어. 새로운 계단으로 뛰어 올라라.
내가 올라가는 것을 멈추지 않는 계단 또한 멈추지 않는 움직이지 않으면 계단은 없어요. 진리를 찾아서 굴을 파는 거랑은 전혀 다르잖아요. 또 뭐가 있겠지. 계속 자기를 버리고 열고 버리고 열고 버리고 열고. 그래서 변호사 이 마지막 대목인데 소송은 이 변호사라는 요 이 마지막 길이 멈추지 않을 거다. 네가 열면 길이 열 그 계단이 상승이 아니면 움직이는 이것이 있을 거다라는 거를 하기 전에 네가 어떠한 법 있어야 할 것 제도의 그물에 갇혀 있는지를 왜 볼 수밖에 없는가를 촘촘히 연결된 관계의 망 같은 거 그 다음에 변호사 나를 대리해 줄 뭔가를 찾는 시도를 멈출 수밖에 없는 거 그건 정해져 있지 않으니까 요건데 카카는 내가 여기에 대해서 무게중심을 옮기면 나의 정체성과 생활 패턴과 감각이 달라집니다. 그게 변신이. 어제 맛있었던 게 오늘 맛 없어지는 거. 어제 멋있었던 게 오늘 별로인 거. 별 볼 일 없었던 게 중요해. 이게 공부잖아요. 카프카에서 뭐 하게? 다 별 볼 일 없는데 나한테는 아 내가 시켜서라도 해야 될 것 같기도 해. 계속 무게 중심을 옮기는 것이 변신이기 때문에 카프카는 변신한 주제에 주목을 했는데.